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주도 계속해서 랩비의 리액션 미디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고 에피소드마다 화제가 있었던 출연자들에 대해서 제가 반응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매종응우엔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또 코치들한테 전원 패스를 받은 참가자가 있습니다. 여성 래퍼예요. 랩네임을 처음 듣는데 사비 로즈라고 불리는 여성 래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분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은 다양한 음악 활동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앨범, 뮤직비디오도 상당히 많이 내셨고 다른 TV쇼, 오디션 TV쇼 같은데도 많이 출연을 하신 분이어서 알고 보니까 인지도가 많이 있으신 아티스트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랩비엣에 나와서 랩스타가 되기 위한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좀 스타성이 있으신 분 같은 느낌?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무대의 퍼포먼스도 그렇고 처음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루키인가 싶어서 봤는데 루키라고 하기에는 무대 퍼포먼스 하는 게 너무 능숙한 거예요. 베테랑 같단 말이죠. 와, 요즘은 루키들도 이렇게 베테랑 같구나 싶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무대 경험이 많은 아티스트였다. 그리고 저의 귀를 잡아 끄는 거는 이분도 드릴을 갖고 왔어요. 여성 래퍼들이 드릴 음악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요즘은 드릴 음악이 많이 대중화가 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드릴이라고 하는 장르는 매니악한 느낌이 있거든요. 여성 래퍼들이 드릴을 가지고 온다. 반갑고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갖고 오신 곡이 정하이 증하이 뭐 이렇게 있던데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저지들이 팀 카릭의 멤버로 넣어주려고 했었으나 수보이가 황금 모자를 던지는 바람에 팀 수보이가 되었습니다. 수보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많이 케어를 해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약간 저는 이분이 외형적으로 수보이랑 약간 좀 닮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자매 같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베트남 힙합 랩 게임 안에 있던 래퍼들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 베트남에는 여러 가지 막 오디션, TV쇼 같은 게 전 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활동도 했고 개인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도 하다가 랩BS 위에 넘어온 아티스트들도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사비로즈라는 분을 사실 유튜브 검색해서 알았지 저도 베트남 힙합을 주의 깊게 보지만 이 랩비엣을 통해서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은 분입니다. 네, 지금부터 사비로즈의 랩비엣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Vietnam은 힙합에서 보면 전통적인 거를 잘 섞고 오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무대를 굉장히 휘젓고 다니는 느낌이 강해. 그래서 보면 야 이게 루키 같지는 않은데? 근데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하면서 갸웃거리게 됐더라니까 처음 봤을 때는. 네, 그 뭐지?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나 약간의 바이브는 요즘 한국 여성 래퍼 중에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래퍼는 카모거든요? 카모의 그런 바이브도 있어. 약간 잘만 다듬으면 베트남의 아이스 스파이스 같은 래퍼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드릴 트랙으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드릴이 신선하고 청량하게 들려.
이분이 랩하는 느낌이. 그리고 이분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다 보니까 사실 이 드릴은 중저음을 가진 래퍼들이 보통 많이 이런 트랙을 랩을 뱉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소리가 촥 퍼지면서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이것도 신선하네. 저 피처링으로 참여한 저 여성 보컬 분의 비중도 굉장히 큰 것 같아. 네, 확실히 베트남 랩비에서 보면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내가 드릴을 가져왔으니까 인터내셔널한 무드도 섞고 베트남의 로컬 무드도 음악적으로 섞는 거를 잘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뭔가 랩 퍼포먼스 하는 느낌이 무슨 종교의 교주 같아, 교주.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한두 번 해본 느낌이 아니라니까. 오! 야. 아니 이번 시즌에 괜찮은 여성 래퍼들이 좀 나오더라고. 저는 이 사비로즈 말고도 지난주에 나왔던 영퍼핀가? 그분도 인상적이었어. 오. 관객 반응은 제가 랩비앳 이런 관련 클립 때 시청한 것 중에 이번 시즌에서 제일 최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의 다른 랩 트랙을 들어보지를 못해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퍼포먼스만큼은 진짜 인정. 아, 능숙했어. 마치 이런 무대가 처음 같지 않은 사람인 것 마냥 무대를 휘젓고 다녔고 무슨 교주 같았다니까. 정말 괜찮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드릴 랩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닌 약간 반대적으로 상당히 밝고 쾌활한 느낌의 신선한 드릴 랩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잘 어울려. 그리고 복장도 약간 좀 내가 봤을 때 아웃핏이 공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베트남 드릴의 프린세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이 공연을 보니까 음악적인 작업물들이 검증은 안 됐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서고 보면 무슨 공연 한 15년 이상 한 사람처럼 능수능란하게 공연을 잘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 아무리 개인 작업물이 뭐 검증이 안 됐네, 실력이 문제네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현장 분위기로 압도해버리니까 높은 성적까지 올라가는 사례들을 쇼미더머니에서 저는 많이 봤어요.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랩을 잘해. 거의 뭐 에미넴이야. 거의 뭐 랩 기계야, 기계. 그렇지만 정작 공연에서 그런 자신의 재능을 뭔가 긴장해서라든가 쑥스러워서 그런 거 다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리 뭐 오디오로서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래퍼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검증을 못하는데 그러면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래퍼들이 미션을 거듭하면 올라갈수록 장점이 많을 거라고 봐요. 강점이 많지. 이런 참가자들이 무섭다니까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